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 대표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를 주제로 한 문화축제가 사흘간 열렸습니다. 1년 만에 열린 축제장은 전국 각지에서 온 소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청양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가 최근 개최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 명이 모여 마을 발전과 마을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자치역량 회복을 위해 청양군이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열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양군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파크골프장으로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대표 축제인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문화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전국 각지 관광객으로 북적인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잘 마른 고추가 포대마다 가득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양 지역 특산물인 청양고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축제 현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백세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수혜의 아픔을 듣고 우리 군민 모두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마른 고추 가격은 600g에 18,000원, 고춧가루 1kg은 45,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택배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질 좋은 고추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돼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폭우 피해를 딛고 수확한 농산물이기에 더 남다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 고추 전시회와 구기자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청양에서 신나게 매콤 달콤 맛내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오감 만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은 분지기 때문에 밤과 낮의 일교 차이가 심해서 과체류에 당도가 높고 빛깔이 아주 좋습니다. 많이 오셔서 청양의 고추 또 구기자를 비롯한 많은 특산물들을 구매해 주시면 많은 농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보증을 마친 칠감마루 건고추와 해썹 인증을 완료한 고춧가루는 축제 기간 후에도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양군 목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가 최근 목면 다목적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목면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이 마을회관 및 지역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고 발굴한 마을의제 가운데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가려서 뽑아진 마을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청양군 농촌마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청양군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김돈곤 청양군수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공동체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자치역량 회복을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청양군은 또 그동안 농촌마을 정책을 위해 농촌 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함께 이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청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옛 구봉광산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108홀 규모로 국내 최대입니다. 청양군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연간 10개 이상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또 구봉광산 대부분이 충남도 소유인 만큼 용지 매입과 착공 등을 추진해 2025년 6월 파크골프장과 관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